자연인 광현이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산고추 축제가 8월 29일부터 열리는데 작년보다 고추 가격이 2,000원씩 저렴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물론 농부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고추 축제에서 품평회를 하는데 계산군에서 대상을 받으신 농부님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아서 올해는 제가 직접 이렇게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호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농가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제가 영광이죠. 예, 저는 네. 괴산군 청천면 네. 삼송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네. 박종호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이렇게 온 이유는요, 물론 작년에도 농사를 잘 지셨지만은 올해도 보니까 엄청 작황이 좋은데 그 비결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농사를 짓는 비결은 가을에 가을 가래를 하면서 예. 집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요즘은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뭄 대비를 해서 예. 예, 우리가 그 개울에서 물을 점적 호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으며 예, 예. 또한 그 고추의 활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예. 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거네, 저 활력근 저거요. 네네네. 네네네. 예. 한번 볼까요, 그게? 예, 이것이 예. 우리가 이제 고추를 이제 그 심고서 바로 이게 뭐냐면은 뿌리 생성 및 세균 발달 촉진 네. 정식 후에 이것을 해줘야만이 예. 고추가 상당히 빨리 활착이 되면서 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도 공급을 해주지만 이러한 영양제를 물에 희석을 시켜서 공급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이한 게 대개 이제 고추밭에는 뭐 보니까 고랑에다 물을 내는 경우도 봤는데 이렇게 전부 다 호수를 연결해 갖고 골마다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이제 장점 같아요. 예, 옛날에는 전부 다 그냥 노지에다 하늘에서 하늘의 뜻으로 알고 농사를 지었지만 그렇죠, 네네. 이제는 과학 영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그렇죠. 네. 고추 두둑에다가 네. 점적 호수를 깔고 어.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감을 때, 예. 또 뿌리 활착을 위해서 예. 정식 후에 예. 한 일주일이나 이제 그 뿌리가 실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런 것을 이런 호수를 통해서 네. 각 골마다 이렇게 다 그렇죠. 아, 하는군요. 예, 골 위에 망마다 이게 전부 다 호수가 다 깔려 있습니다. 아, 대단한 정성입니다. 예. 예. 역시 과학 영농의 그 결과가 해마다 그 대상을 타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이 34도 찜통 더위입니다. 와, 가만히 서 있는데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속절없이 꽃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딴대요, 이 땡빛에. 그런데 다행히 요즘엔 이런 수레가 나왔어요. 저 고추 푸대를 놓고 이렇게 슬슬 밀고 가면서 그늘을 만들어 놓고 따고 있습니다. 그 라디오도 틀어 놓고요. 아, 요즘에는 이렇게 어르신들도 핸드폰을 잘 활용해. 자, 좋아. 이것 봐요. 고추 진짜 실하죠? 이게 괴산 청결고추잖아요. 괴산 청결고추가 좋은 이유를 아세요?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해발 250m 준 고랭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크고 이렇게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니까 고추가 아주 맛도 좋고 신선합니다. 이래서 괴산 청결고추가 유명한 거고요. 그 덕분에 괴산 고추 축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8월 30일부터 이렇게 9월 1일까지 열리는데 많이 한번 참석하셔서 이런 고추 한번 사가세요.
정말 그 축제 때마다 제가 가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아, 이거 진짜 꽃이 대단합니다. 이게 더워서 그런지 막 물러가고 있는 것 같아,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뭐 가격이 싸네 비싸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볕더위에 고생하시는 농부들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청결고추, 이래서 유명하고 축제도 열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추 따는 이런 술에도 나왔죠. 이거 구입하고 싶으시다고요? 이거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 있으신데, 아, 왜 이렇게 버벅거려? 이거 저기 뭐지, 철물점에 이거 의뢰하면 가능합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추를 따는 것도 힘이 들지만 선별해서 세척하는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청결이잖아요, 청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추 세척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먼저 이렇게 세척기에 들어가기 전에 선별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시원찮은 것들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별도로 세 가지를 분류해서 이제 저런 것들은 버리는 거고, 요거는 별도로 말려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최상의 상품. 이렇게 좋은 것만 세척을 해서 이게 자동으로 세척됩니다. 이 속에 브러쉬가 있어갖고 휙 돌리고 돌리고 돌리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지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심하게 이것만 봐도 정말 정성스럽게 세척한다는 것이 나타났죠.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것이 좋다가 아니라 적당히 세척하는 데가 많은데요, 여기는 적당히 속도를 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세척을 한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옮겨 실은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느니라. 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세척 이렇게 깨끗하게 철저히 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세척한 고추를 이제 중요한 것이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바람도 말이야, 고추가 바싹 말라야 돼, 습이 차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물기가 있잖아요. 네. 습제거를 하는 거, 습제거. 습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거를 요 상태에서 한 40도 정도로다가 한 4시간 정도 습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네. 이거 문을 닫고. 아, 문을 닫고. 예, 이제 그, 이 물기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물기를 40도에서 45도 정도로 해서, 네. 이게 훈훈하게, 예, 이제 그, 열을 가하면은, 네. 이 물기가 제거가 되면서 숙성이 더 됩니다. 이게. 아, 그래야만이 숙성이. 그래야 맛있는 거고, 고추가.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고추가 색깔도 잘 나고, 네. 또 이게 아주 이쁘게 잘 마르면서 혹시나 조금 숙성이 덜 붉은 고추가 있으면은, 네. 그런 것도 좀 더 익으라고, 아. 저 완숙되라고 해서 이것을 한 4시간 정도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습제거를, 예, 물기 제거도 될 겸 습제거를 시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그 다음에는 습제거된 고추를 온도를 한 65도나 78, 요 정도에서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제 찌는 거죠. 말리는 게 아니라 찌는 겁니다. 자, 이렇게 7시간을 쪘어. 이제 이건 요건 이제 완전히 습도 조절기를 닫고, 습제거로 됐으니까 닫고서 7시간을 쪘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열어본 다음에 상태를 보고, 고추가 습도를 이제 다시 습기를 제거를 해야죠. 습제, 습도를 내려야 돼.
그걸 습도를 안 내리면은 꽃이가 끈적끈적하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가 이제 말랑말랑 이렇게 해졌잖아요. 이제 7시간 정도 찌면은 이게 말랑말랑 꼬들꼬들 옛날 오른 꼬들꼬들해지면은 그때부터 말릴 때는 온도를 내려서 온도를 다시 한 50도 정도로 내려갖고 55도에서 60도 요 정도에서 바람으로 이제 말리는 거예요. 바람으로. 고추 말리는 건조하는 그 비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한 15시간 정도 바람으로 말려. 그 다음에 상태를 보고 다시 한번 온도를 보고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아주 양호하게 마릅니다. 이것이 계산 청결 고추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런 방법으로 고추를 건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계산 청결 고추 많이 구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고추 건조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아, 때깔이 좋죠. 이거 햇빛에서 보면은 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려갖고 이렇게 비닐에다가 넣어갖고 묶어서 보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려서 놓으면 그냥 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묶어서 보관합니다. 와,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죠. 계산 청결 고추 이렇게 훌륭합니다.